스트랩을 장착하고 손에서 놓치지 않도록 꽉 쥐어주세요. 아, 이 라뮬라나 개발사에서 만든 싸대기 게임 장미와 동백. 전설의 장미 며느리. 아, 여자들의 전쟁을 시작. 뭐야 이건. 아, 시나리오를 고를 수 있는 대결 모드? 자, 이거 볼륨을 좀 조절해야겠는데? 잠깐만. 한 요 정도? 아, 설정 들어가서 배경음 지울 수 있다? 설정이 있어? 아, 일단 첫 번째. 어서 오세요. 싸대기의 방에. 저는 오치루 트리에라고 합니다. 싸대기의 방에. 아, 잠깐. 당신은 지금부터 치바키 코지 가문에 어울리는 승려가 되기 위해 싸대기의 수련을 받아주셔야겠어요. 싸대기는 화족 여성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되는 유서 깊은 격투 기술입니다. 자, 이거 캠을 올려야겠다. 이거 위로 한 이쯤에다 올려놓자. 오빈타は一発ずつ交互に行うのが作法です左上のメーターがバラの間に一発オビンタしますバラのにしてもヘナチョコオビンタでも一発です。 싸대기 한 대를 때릴 수 있다. 실천하러 가기. 끔찍한 온종님 6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それではやってみましょうか。まずは構えて。 오빈타 시테 나이스 오빈타. 아, 이와. 소도 조시 데스 와. 연습 종료. 오케이. 오빈타의 야리카타 와 오빈타. 싸대기를 날리는 법은 기억하셨죠? 제대로 와이테니와 음악 가와사레루 카모시레마세. 오케이. 오와이테노 스키오 츠이타리 オフェイントなどで隙を作ったりすれば強いお相手でも戦えますでしょう。お次はお相手のオビンタの番です。左上のメーターの椿の時はお相手の番です。 버틸지 피할지 정할 수 있다. 뒤로 어떻게 피하는데? 알을 누르며 뒤로 들어. 뒤로? 잠깐 뭐야? 알을 누르. 아이템의 움직임을 요크. 뒤? 아이템의 움직임을 요크 미. 뭐야? できるまでやります. 私が手を後ろに引いたタイミングでかわしてごらんなさい.
아, ZR 말고 아 그냥 R 말하는 거구나. 아, 나 ZR 누르고 있었네. 어, 오케이. 어. 까미도사자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아, 이거 생각보다 이거 어, 아, 생각보다 이거 어렵네. 멋진 싸대기 생활을 보내시길. 고급 기술도 있어? 아, 고급 기술도 있어? 전설의 장미 며느리. 그날 이후 치바키 코지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딱딱하고 서먹서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슌스케 씨가 이런 흑수저 출신의 나를 감싸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안 쫄아요. 슌스케 씨가 준 장미만 있다면 저는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뭐냐? 그 눈깔은? 이제까지야 나와는 다르다. 私は椿浩二家長男の妻、玲子です。この家は私が継ぐのです。私のものです。 庶民の女は打たれ強くてよ。 오케이. 여자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야. 때려봐. 때려봐. 오! 어디 어디서 피할로? 아, 뭐 어떻게? 다음. 아, 이거 효과음 늘릴 수 있어요? 어떻게 늘려? 이거 옵션 어디서 올리지? 두 번 다시 저에게 거역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야사카니 알라톱테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아, 메뉴에서 플러스? 메뉴 어떻게 들어가지? 메뉴 어떻게 들어? 잠깐만, 메뉴 들어가고 싶은데. 메인 메뉴 갈 수 있어? 일단 게임 중에 가볼게. 언니야? 私は椿浩二家に置いてあげている恩をお忘れかしら。私は椿浩二家長男、俊介の妻です。この家すべての相続権は私にあるはずです。 나くても 力づくで 椿浩二家を私のものにしてみせます。 거력은 힘 꽉 조이고 椿浩二 가문을 제 것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지랄도 풍년이군요. 천민답게 비겁한 야심이로군요.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장녀인 내 남편입니다. 椿浩二家에 어울리는 고귀한 명문 출신이죠. 천박한 개심녀는 어서 썩 나가세요. 자, 야, 메뉴로 들어가보자. 설정. 기다려봐. 이게, 아, 설정이 X키구나.
どうかしら? 아, 구금을 줄이고 잠깐만. 효과음을 올리고. 도크도크도크시라도크시라 이러면 되겠지? 오케이. 돌아가기. 휴식 끝? 도크시라 아, 아, 오, 뭐야? 두 개 때리네. 뭐야, 덤벼들어 A와 R로 잡아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 찢잡다는 거야? これが 庶民の女の力ですわ. 다음. 椿浩介の娘たちは私にひれ伏しました。静香さんの旦那など物の数ではないわ。これは女の戦いなのよ。 その通りでございます。家政婦の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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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
この私めがお相手をしますと申し上げているのです。私ごときに勝てぬようでは奥様を倒すなど夢のまた夢。さあ参りますよ。 오빠인가 이거? 안 돼 이거. 아, 바스노 오프닝에 있어. 오케이. 훌륭한 힘입니다. 레이코様ならばきっと椿小路家を変えてくださるに違いない。いかがです奥様。レイコさん、あなたの力見せてもらいました。本気でこの椿小路家を手に入れようというのですね。ええ、そうです。下民の女は打たれ強いのです。そして受けた痛みは決して忘れぬのです。あ、シアモニア。いただきます。 その受けた痛みを私たちにも味わえというのですね。結構
아, 무지개 반사. 진정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오씨. 아, 이 준비 동작이 없어.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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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깜짝이야. 어, 잠깐 마이크 때렸어, 마이크. 아, 이게 크게 때려. 見事です。これがあなたの言った椿浩二家は私と俊介さんのものです。以上それは叶わぬことです。まだ私をお認めにならないと。私たちには決められないのです。あ、최강자가있기때문에。それが椿浩二家の古くからのしきたりなのです。 それは一体どういうことです。遥か昔より椿浩二家は椿大奥様の闇の力に支配されているのです。4階の開かずの間に今も昔もずっとこの家にいらっしゃるのです。玲子さんなら大奥様を倒せるかもしれない。わかりました。そして私が椿浩二家の大奥様となるのです。ああ、 아나타코소덴세츠노바라노요메나노카모전설의데모어 뭐야? 이 사람인가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공격이 느려. 천천히 피해야 돼. 이렇게. 안 돼, 이거. 아, 이거 아이랑 했는데 안 돼, 왜? 이거 안 되지? 아, 이거 안 돼. 어, 했는데? 했는데 안 돼. 눌렀어. 아, 죽겠는데?
제 사랑이야 저기. 고시대 츠바키 코지케니 도리츠쿠 야미노 치카라 와 기에 사리마시타. 소시테 와타쿠시 와 아, 1편 끝. 2편 시작. 복수의 하얀 동백. 자, 다음 시나리오. 복수의 하얀 동백. 복수의 하얀 동백. あの女に負けてから1年。悔しい。悔しいったらないわ。来る日も来る日も屈辱に耐えてきたけど、もう限界。あの女は椿大奥様の力まで引き継いでしまったわ。あ、じゃあサオリが主人公。あの下船な女に逆らおうともしない。あんな下民生まれの女に。そうよ。 大きな私が負けたのは何かの間違い。椿の力は私が引き継ぐべきなのよ。何をしているの、沙織さん。お姉様、なんです、そのバラは。椿小路家の誇りをなくしてしまったの。今の大奥様は霊魂様。あ、レイコエ、マーク、ちょ、표식이야?저 장미가? 我慢の仕方など教わっていません。この家は私がゲットします。一文제가깨타겠어요。まあ、お下品。そうまで言うなら私を倒してごらんなさい。あ、 남극 콜라곰님이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私は誰にも従わないのよ。ごめんなさい、お姉様。私は目覚めてしまったの。私は贅沢三昧、楽して暮らしたいの。 펑펑 사치 부리며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사오리様, お代わりになりましたね。 家政婦の私は見ておりました。いけませんよ、大奥様に逆らうなど。見たまでそのようなことを言うの。今までの恩を忘れたの。私は家政婦、主に仕えるものです。より強き者に日和るのが大人の生き方です。そんな大人、おびんたしてやるわ。 まあ、お下品な。強き者に従うのなら、私に従わせてみせる。私は幼き頃からお嬢様たちのお世話をさせてもらっているのですよ。あなたのおびんたなど見切ってみせましょう。ムシェジュセオ님 45개월 구독감사합니다.
とお客さん、私は誰にも従わないのよ。二度と私に逆らわないでちょーだい。はい、逆らいません。強くなられました。お母様。誰？家政婦見習いの私は見ておりました。家政婦견습생。怪しい人、名乗りなさい。얘도忍者야。私の娘です。あ、見たったりや。成人の暁に家政婦見習いとして勤めさせております。小私見習いなれど椿浩二家の家政婦、霊光奥様に反旗を翻す輩はたとえそれが椿浩二家の人間であろうが認めません。果たして沙織お嬢様が霊光奥様をしのぐ真の奥様になれるのかどうか、双子の私たちの力で見極めましょう。あ、쌍둥이야。光がかりで。卑怯者、なんてずっこいの。なんて大げさな言葉遣い。では参ります。두대씩때리나。야진짜이대일이네야빨라잠깐만빨라아우어딜눈치를보고있어나는아무도従わないのよ。요다이모나이所詮下々の者の力などこの程度ね。さあ残る相手は想像しいですね。お母様。うん。おもに私はお母様まで倒さねばならないのですね。でも優雅な暮らししかできない私、楽して生きるためなら肉親であれども、お母様挑ませていただきます。いやですよ、あたしゃんもう年なんですから、人様と叩き合うなどとてもとてもなんでその代わり良い相手がおりますよ。あ、1年동안무슨일이있었던거야。あなたも知っているいとこの春日家のお嬢さん、今日進学校を卒業されて帰ってきたのよ。사람이야이거お下品。아이게사람이야이거여자애초에여자는맞는거야아느리다아느린공격이야천천히피해야돼오케이오뭐야아아완아이씨아이게가끔이게아이아이게박자가멋대로인데이거약간어려운데짠
진짜 세게 때려야 되는데. 안돼 이거 왜 안돼! 아이씨. 私は誰にも従わないのよ。영문모를요괴는쓰러뜨렸다개민の女出てきなさい椿小路家の大奥様は私よ旦那もいないのに大奥様とはこれいかに。やっかましいわね。私が大奥様になるったらなるのよ。潔く私にしばかれなさい。庶民の女の力と痛み、もう忘れかしら。沙織さん、あなたはその庶民の女に負けたのよ。か、おまけ犬なのよ。言わせておけば。その高慢ちきな鼻面、へし折ってやるんだから。そのお下品なお言葉、まるで庶民の女のようよ。私も夫の残したこの家を譲る気はありません。さあ、おビンタしましょう。이긴데 왜 졌어 이거 뭐 뭔데 이거 아 뭐 어디 간 거야 지금 이겼는데 졌어. 고시대 2차 츠바키 코지케의 란은 막을 올렸습니다. 아래다케 미고토니 마케나가라 사오리 오조사마와 마다 아키라메테 이나이 고요스. 사오리 오조사마와 마다 아키라메테 이나이 고요스. 사오리 오조사마와 마다 아키라메테 이나이 고요스. 사오리 오조사마와 心なしか嬉しそうに笑みを浮かべておりました。ご自身が力で成り上がったゆえ、力で挑むものをお待ちになられていたのでしょうか。ああ、これからは若者たちの時代なのだと思いにふける初夏の日の私なのでした。きっとこれからも椿小路家は大きく大きく咲き乱れるのでしょう。자, 이 편 끝!
3편 시작. 월드 뉴스 편. 아, 이번엔 이 가정부 견습생이 主人公。ワールドユース編。今日は家政婦見習い卒業試験。初々しい家政婦の卵たちの不安げな顔が並びます。家政婦合格試験の内容は厳正なるくじ引きで決められます。どれも一様にして過酷なものと聞いております。椿浩二家の家政婦のお仕事は格も厳しいものなのです。見た左子。 デスクイーンサーキット。あの恐ろしい武者修行が。デスクイーンサーキット。私が行きます。デスクイーンサーキット。お姉様、それではお姉様が。私たち双子は常に二人で行きます。家政婦になるのも一緒。よろしいですね。 ここが アメリカ. 아, 미국 갔어? 아, 미국에서 수행하는 미션이야? Hello. Welcome America. あなたが私の試験のお相手ですの? Hi. 니케 하프의 아포코 쿠리토입니다. 아포코 쿠리토. 이 싸대기가 아닌 것 같은데. その グローブは 있다. 아, 아메리칸 스타일 싸대기다. 아, 오케이. 아, 미국의 싸대기는 주먹이다. 잘가잖아. 어? 아씨. 맛이 어떠냐? 오, 어디 피하고 있어? 어, 뭐야? 오, 오. 두 대, 두 대. 오, 아, 저 카운터 모션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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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치 않은데 첫 판부터? 어이씨. 아, 이렇게 쎄! 예! I'm champion! Hey! You の Obinta はこんなものなのかい? Me のパンチ の敵 じゃないね! 아, 이게 미국의 벽인가? 오케이. 집중해. 역시 미국이야. 아, 그래, 그래, 그래. 카운터 잘 봐. 카운터 잘 보고, 카운터 잘 보고. 아, 씨, 너무 늦게 피했다. 아, 이거 뭐, 보스급인데, 거의? 어씨, 이렇게 숨다. 한 대, 한 대.
아! 오빈타와 콘나 모노나노 카이? 집중해. 만만치 않아. オビンタと言いながら時折殴られていた気もしますけど、きっと気のせいでしょう。さあ、ここはイギリス。あ、영국이야。お相手は？ご機嫌うるわしゅう。テニス녀야。イギリスの代表として由緒正しきブルボン王家の血を引くこの私、ウィンブルボンがお相手。설마저걸로때리나？どうぞ、よしなに。あの、そのおぶっそうな代物は何ですの？これは。イギリスのオビンタで使われる優秀な使用道具ラケットですわ。いや、あの、おやめください。せめて素手でお願いできませんでしょうか。いやよ、お爪が割れちゃうわ。それほど痛くありませんことよ。さあ始めましょう。絶対痛いです。오씨신어뭐야아씨아이렇게늦게때려어
修行ですもんね。険しいわ。이번엔 또 어디야? イタリア? でもこれ式の人に 妹 の 左 子 と 共 に 家政婦 にな る ため ですもの。 長女 で 나 ければ 我 慢 できない ところ です わ。 그러니까 데스 퀸 서킷이라는 게 이 세계의 강자들을 이 싸대기로 이기고 오는 거야? よくぞ ギリシャ まで 参られた。 私 は この 国 の 代表 ビンタ座 の 聖子。 싸대기 자리는 뭐야?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맨손으로 이제 싸우는 거야? 기리샤의 세이키를 守る 나의 오빈타를 아나도르 나카레. 싸대기 자리는 뭐야? 이 구부시와 쿠를 사키. 아 그냥 싸대기가 아니다. 아 잠깐 싸대기라며 왜 주먹이야 또? 이야. 치네 이거. 아 진짜 이게 왜 이래? 자 가면을 벗겼다. インド?インドに着きましたわ。グローブで殴られたり鈍器でしばかれたり。でも先ほどのお相手から良い技を盗めましたわ。オビンタに見せかけて手のひらで突くように。ミミコさん聞こえますか?トリエでございます。ついにあなたはお母様と同じ金色の。 처음에 나오네 아니. 손바닥 찌르기는 뭐야? 애초에 싸대기가 아니잖아. せっかくですから練習してみましょう。 お小帝はおビンタの前に右に振りかぶって、その反動でおビンタすることで繰り出せます。 싸대기 전에 R을 눌러 뒤를 뺀다. 聞いてからおビンタ。 実質おパンチ。そうじゃない。見事なお小帝。 뭐지? どうやら。 コツをつかみになられたようですね。あ、これ、じゃあ、こ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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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팔이 네 개인데요? 야, 팔이 네 개잖아. 어? 그래. 두 번.
깨라라. 짜이나 이따가 쓰기만스와 만리장성. 그건 어쨌든 가세프는 필요ないわ. 하지만 마지막 상대를 타오세면 일본에 중국 4000년에 이제 무술에 뭐 나오나? 야코사 중국에. 마지막 상대가 뭐야? 이상해. 왜 이런 애가 나오는 거야? 고지키 시조데 가세프시테마스노 카타네. 아니 드여진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림체가 좀 다른데? 세메테 세계관だけでも 守っていただけませんか? 오야 오야. 유단시테와 나리마센 코토요. 중국의 가세후와 최강なのですよ. 네이탄츠테나. 아, 저 얼굴이 이상해. それが 言いたかっただけですもんね. 얼굴이 이상해. 저 가면 아니야? 벗겨질 것 같은데? 응? 가면 같은데? 어, 씨. 어, 씨. 아, 느려. 아, 때렸어. 어, 금 같다. 저 가면이야, 가면. 어, 자, 본래 얼굴이 나왔군. 어, 주먹을 때리는데, 야! 아, 공속이 빨라졌어, 그리고. 어, 이 페이지 공속이 빨라지네. 아이 뭔데 씨. 다음. 아 스킵 눌렀다고 내가? 아 그래요? 어. 그렇구만. 아, 자, 어쩔 수 없죠. 아, 다음. 평온한 동백의 일상 네 번째. 시즈카나루 츠바키노 니치조우. 私は 츠바키 코지케 초조 시즈카도 모시마스. 뭐 다시 해야 돼? 아, 그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야? 예. 알았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세 번째. 오늘은 누구의 싸다구를 때리실 건가요? 아, 고를 수 있어? 월드 유스 編. 전투로. 오늘은 누구 싸다구를 때리실 건가요? 저 메이보에스 이놈 시키. 너의 그 가면을 벗겨주마. 아 느려 저거. 굉장히 느려. 굉장히 느려. 근데 얘도 결국은 같은 가문 사람 아니야? 어? 그래 같은 가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외부 직원이야? 아, 이게 엇박이 들어오네, 이게. 벗어라! 아, 오케이. 벗겼고. 어딜 피해? 어, 왜? 아유, 뭐. 어이씨. 돌아왔다. 아라, 미기코사. 오카에리나사이. 돌아왔습니다. 오네사마. 왜 동생아 왜? 뭐 무슨 우동 먹고 있었어? 나제 히다리코가 ここで くつろいで います노? 지금 같은 히다리코인 척 하는 거야? 미고토 데스크인 서킷토 야리토게마시타. でも あなたが 頑張り すぎた おかげで 예산이 떨어졌어. 그래서 다른 응시자들을 다 합격시켰다. 네모よかったじゃないの。これで姉妹仲良く椿小路家の家政婦になれたのですから。しかしこれからの日々が家政婦としての辛い修行ですよ。 2人 とも気を引き締めて当たりなさいな。なんだ。 자, 시나리오 네 번째. 평온한 동백의 일상. 시즈카나루 츠바키노 니치조. 와타쿠시와 츠바키 코지케 초조 시즈카토 모시마스. 오유즈리이타시마시타케레도모 츠바키 코지케노 초조데아루코토와 카와라나이노데스. 츠바키 코지케 초조토시테와 이에오 마모루코토 切り盛りすることは私の役目。それなりに忙しく過ごしております。静香奥様。何ですか。朝早くに騒々しい。なかなか、しつこいお修理が来ておりまして、新人の私たちには手に負えないのです。まあ、情けない。庶民の方々は家族に近づこうと必死なんですよ。 そんな 熱意で すら 軽く凌駕 する 力を 見せつけなくては 私が お相手して 뭐야 강매상을 싸대기를 때려서 쫓아내는 거야? 牛乳 買ってください 買っていただかないと 飢え死に して 末代まで 呪います. 아 좀 하드하게 강매를 하나 보네. 朝から 物騒な 人ですね. 結構です. 椿小路家では 家族 専用の 牛乳を 飲んでいますので. いいえ、下がりませんとも。私だって元は猿家族の生まれですもの。今から牛乳お買いになるがいいわ。 아, 미친 인간들이 많이 와. 어?
정상은 없어 이 동네? 어? 아이씨. 어? 살짝 빠르네. 오케이. 어딜 피해. 아 이건 느리다. 아. 우유 어택은 좀 느리고. 元家族などと少子ですわ今は下民でしょうに現役家族の椿小路家の敷居をまたぐことは許しませんわ新聞いらんかねあ、다음은신문이야?部活、玄関を開けたまま勝ち誇っていたわ扉を開けたが最後、勝っていただけるまでありませんわこの元バレエ界の国長 スワクロイの売る新聞からは逃れることよ。あ、バレ中心。新聞パリア。どうして踊り子が新聞など売るのです。今は落ちぶれた身なれど、あ、どん貰わでそう。オッケー。お金を得るには家族から金を取るが定石。さあ、勝って、お野球の選手権から。結構です。家族専用の新聞を取っていますから。下民のニュースなど興味がないわ。 扉を閉め立てはしませんとも、境なさい。防戦剤もつけてあげるから。せじっかじ。これだから下人は面倒くさいのよ。おっ、 下人の女は出て行きなさい。 朝から面倒が多くて疲れましたわ。明日も元気に家族らしくあるために早く寝ましょう。静か奥様。ん?やばめ。何ですか、見た。もう夜更けですよ。玲子さんを起こしてしまったらどうするの。あの方が寝起きが悪いのはご存知でしょ。しかしながら。それま。どうやら賊が忍び込んでいる模様で。 何ですって?それは由々しきことだ。盗賊らを?椿小路家を守る者として、玲子さんを起こさないため、私も賊を探しましょう。椿小路家、噂ほどではないわ。リアル忍者や?もう、あなたが賊ですの?態度がでかいわ。私は、鍵開け師の次さら。鍵を開けることが我が仕事。 仲間はすでに椿小路家の秘密を盗み出している。한 명이 아니야? 네가 열쇠 수리공 아니랄까봐 귀걸이 생긴 거 봐.
よろしいでしょう。椿浩二家の平和を預かる身としては見過ごせません。長女として身につけた一度で倍の痛みを与える技、二連撃をお見舞いしてあげます。연격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あ、또튜토리얼이야。두대때리기。あなたの必殺技、二連撃をお使いになるんです。연격。あの特訓の日々、覚えて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覚えていらっしゃらない。まあまあ。それでは昔を思い出して、お練習してみましょうか。연격。二連撃のやり方自体は簡単です。お相手がおビンタでひるんでいる間にもう一度おビンタです。たったそれだけですが、素早いおビンタが重要ですわ。せっかくですのでやってみましょう。素早く2回おビンタするつもりで。お見事、痛すぎますわ。意外、それは二連撃。さすがでございますわ、静香様。さあ、下民の族どもを信じては投げてくださいませ。椿浩二家の平和を守ってくださいまし。それではごきげんよう。고스트싸대기왕이야。아자자자아니커피쏟아出て行きなさい。他の族は見つかりましたか。それが一向に。椿浩二家の秘密いただきましたわ。뭐야、あなたは今朝の牛乳パンメオン。牛乳売りは世を忍ぶ仮の姿。我ら古の大家族カラクリ家の末裔が椿浩二家を乗っ取るのよ。忍者였어。何やらどしがたい企みが行われているようね。もう容赦しませんことよ。椿浩二家に秘密などございませんが、個人的におつむに来ましたので叩きのめして差し上げますわ。
家人の女は出て行きなさい。封印された椿の間にもう一人の賊が逃げ込みましたわ。新聞パリ아니야。やっておしまい。もうすでにコテンパンにされているわ。당했어。ついに手に入れましたわ。맞네。新聞パリ네。そして我ら三家に伝わる。あ、ジェド忍者。それらが融合した。これが真の家族の力ですわよ。巨大カラクリ人形メガスバキ。뭐야バカじゃないのあなたたち。도대체뭘만バカにしていられるのも今のうちさね。我ら三人の執念が操る力思い知るがいいわ。いいでしょう。レイコさんは椿大奥様を倒して力を手にしました。そんな力が長女である私にもあるかどうか、偽りの椿様相手に試してみましょうか。아뭐야아저기탑승에있는거야오빨라빨라빨라빠르면오히려좋아안되지이용격이원래안되는건가어어뭐야아야야뭐아이씨아이지랄이恐るべし椿小事件。何が古の大家族です。家族とは常に自分を高みに置くものです。孤高であり至高、それが家族たるものの務め。落ちぶれた家族など下民と変わりはないのです。
ではおれまい。我らの人生の苦悩が分かってたまりません。そう、スイッチの。ザポクスイッチ。つばきもろともこの家を爆破して。あ、そのように大声を出しては。あ。あ。シーッ！おやつ！あら、おはようございます、レイコさん。あら、おはようございます、静香お姉様。昨晩、何やら大きな物音がしたような気がしたのですが、何かありましたか？いいえ、何もありませんでした、ね。何も言うと、これが私の日常。あ、평온한일상이야。椿小路家は今日も、いいえ、これからも、私がいる限り安泰なのですわ。자레이코의평안한일상아평온한동백의일상시나리오아4까지가끝이구나라무나라나편이있다고그어디어디로가면돼요그옵션에하나있다고어디뭐누르면되지해금한다어뭐야됐다오구치노나카니오시치노아지와다시오토나게나카타와바단노소바데아엔딩은따로있구나시나리오외전뭐야무브루크잖아 라뮤라나라뮤라나햄뮤라나안녕하세요我はラムラーナというゲームでヒロインをやっていますムーブルクですとても頭がいいです。若いです。え、나이되게많지않나はるか昔から眠りについていましたので、3019歳ですが、19歳ということで良いです。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リメイクされて追加されたキャラが何を言ってるのかしら。ラムラーナのヒロインといえば、地上のお店の美人店員。あ、いえ、그ラムラーナは원작에는없었어ムブルクが원래그옛날버전은없었나보네그원래이제스팀버전이이제리메이크된거거든근데이제더옛날버전이있어요그거거기선없었나보네どなたでしょう근데쟤좀막험한말쓰지않나저점원아이렇게얘는내부아마맞아맞아이맞아이중인격
신나. 公式サイトのキャラ紹介にもいないバラーは我がやっつけました。これで我がヒロインということで。ずっと眠っていましたので、父は小さいですが体は若いので脳殺ヒロインです。お待ちなさい。누구지유정유정겐가今度はどの유정이다맞아유정여왕私は妖精女王出番は少ないですが私もヒロイン決定戦に参戦させていただきます。ヒロインにしてはケバくないですか女王ですから。왜올라가 가슴을강조하는것인가ちょっと父は負けるかしら勝負になっていませんわ。人間どもなど私の魅力にひれ伏すのみです。青臭い小娘など寝ておけばよいのですよ。小娘と呼ばれてやや嬉しかったりして、お礼にしばき倒して我がヒロイン女王になるのよ。느리게때린다이거지응아아아뭐야아이테아아아이게들었는데아我はやりました。妖精とかいうわけのわからんやつらの女王をぶち倒しました。これで我がヒロイン女王で問題なし。女王様おうわ、何ですかあなたたちは。余剰サザメ。私たちはとっても可愛い妖精軍団、冒険者を助けけなげに後をついていくプリティ軍団ですよ。妖精ピンク、妖精ブルー、妖精グリーン、妖精イエロー。虫いい、なんてことを。女王様の敵を取るわよ。ブーンブーン。虫4대1이야어뭐야뭐야어이씨빨라어이씨어이씨제법인데
われ勝ちの。虫退治は終わりました。もう女性キャラは残っていないはずです。이제여캐는남아있지않습니다。ラムラーナのヒロイン、我です。여캐는남아있지않습니다。아맞다저저 설마그어머니나오려는건가무키야다레토유카나니아티아메트아티아메트나르호도나르호도와카리마센저거이제라뮬라나해본사람은해석할수있죠 뭐何が何だか일일이하나하나대조를해봐야돼서자는데ほい、着替えてきました。我の活躍見てくれた皆様、サンキューございました。晴れて続編でもヒロインに決まった我です。続編のラムラーナ2には前作の反省からか、女性キャラが山ほど。2에서이렇게많이나오지。でも、若さでは我が一番なので、我がヒロインなわけです。むむ。何でしょうか。この迫り来る殺気は。차기작주인공이다。おお、この人はラムラーナ2の。あ、スワギキム님30개월구독감사합니다。でもムキムキだもんね、ウミサちゃん。ゴリラゴリラ。おやおや、ご不満のようです。仕方ありません。最後のヒロイン。ヒロイン決定戦としましょう。어빨라빨라아씨오씨어어뭐야씨이중페이크까지만만치않구만아공격이다엇박이네채찍으로때린것같은데어왜또정박이야또어아이아왜어떻게어떻게되지그럼아자자아자자
예이!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피하고 또 피하면 돼 그냥 피하고 또 피해 그냥 둘, 셋. 아, 왜 또. 아, 나 그냥 이 페이지는 무조건 엇박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아, 그냥 랜덤이구나. 아, 랜덤이네, 랜덤. 아, 가슴이 움직이면 채찍이라고? 아. 그런 게 있었어. 아, 가슴이 움직였는데. 아직 가슴이 움직인 게 아니라 왼팔이 살짝 움직였어요. 왼팔이랑 그게 움직이면서 이제 가슴이 움직인 거지. 뭐 그게 그거 있지만. 아, 이렇게 빨라! 침착하게 결국은 내가 이긴다
역시 끝판이라 그런지 어렵구만. 어려? 아이쎄. 이제 어려. 아 이게 어쩔 때 이게 카운터가 들어오는 거야? 어? 아 그걸 모르겠네. 공감할 때. 공감할 때. 아닌가? 눈 감을 때가 아닌가? 아니 근데 님들이 뭐 가슴이 움직이고 뭐 그러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냐면 애초에 빠른 평타는 무조건 그냥 모션 보자마자 피해야 돼. 그래서 가슴 보는 모션까지 볼 수가 없어. 그냥 두 번 피해야 돼 그거는. 근데 두 번 피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보고 하면 늦어 그냥. 보고 하면 늦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나크 31님 6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저거 어떡하냐? 그럼 맞아야 되나? 어? 아, 이건 또 안 돼. 어, 잠깐만. 한 대 맞고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체력 두 칸을 세이브하는 쪽이. 아 근데 이거는 왜 카운터가 왜 들어오는 거야? 나 그걸 모르겠네? 이거 랜덤인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요아 아 페이크를 넣어야지 들어가? 아 그런 거야? 어쩔 땐 그냥 들어가던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와 이제 사다하다 싸대기 게임에서 엇박 쓰는 놈을 보네. 아 저것도 이제 무조건 엇박이 안 들어와? 그냥 랜덤이야? 아 이게 랜덤이네 그냥. 랜덤. 그냥 다 피하자 그냥. 안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평타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거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반응하고 나면 가슴 움직이는 거 못 봐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반응을 못 한다니까. 애초에 이게 평타가 빠른 평타가 들어오면은 그 모션을 볼 수가 없어 그냥. 그게 말로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까 왼팔이 사전 모션이 없잖아 지금.
아 저거 내가 뭔가 눈치채지 못한 그런 모션이 있나? 눈치채지 못한 모션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없는데? 아 그냥 가위바 그냥 이거 그냥 로또인가? 그냥 운빨인가 이거? 운빨 같은데 약간? 아 이거 운빨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빠른 평타는 바로 피해야 되는데 그 다음 모션을 볼 수가 없어 애초에. 그냥 운빨이야 이거. 이거 맞아야 돼. 어쩔 수 없대. 이거 어렵네. 어렵네. 아, 근데 될 것 같아. 그냥 운빨은 어쩔 수 없고 그냥 바로 반응하는 쪽으로 가면 맞아. 그냥 무조건 피해야 돼 그냥. 아, 이게 문제 이게. 야 방금은 내가 보고 피한 게 아니라 운빨로 피한 거야. 운빨로 피한 거야. 운빨로 피한 거고. 아 빠르다. 존나 빨라 진짜. 와 진짜. 읽어 빠져가지고 진짜. 아니 그냥 어려운 게 맞아. 어려운 것도 있고 운빨도 있고 둘 다 있어. 그냥 운도 줘야 되고 반응도 줘야 돼. 그러니까 잘하는 건 일단 기본이야.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 일단. 이거는 지금 운 좋아서 피한 거야. 운 좋아서 크게 피해야 되나? 애초에 크게 피하는 모션이 따로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어떻게 피한 거지? 연속으로 두 번 피했나? 그 방금 어떻게 피한 거지? 저거 채찍 들어오는 거? 아니 가슴 보고 피할 수가 없다니까? 그니까 지금 가슴 보고 피한다는 사람들이 이 게임 안 해본 사람들이야. 전부 다 지금 싹 다. 그니까 그거 보고 반응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아예 그냥 첫 타를 그냥 길게 피하거나 연속 2회 회피를 해가지고 피해야 돼.
ラムラーナ編손을 보라고. 그러니까 보고 회피할 수가 없다니까. 평타가 빨라가지고. 어? 아, 뭐 일단 해, 일단 해. 아까 이걸 어떻게 피했지? 크게 피하는 모션이 있나? 두 번 피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피했었는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채팅창 왜 싸워 또?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 언급하는 건 괜찮은데 비교는 하지 마. 요아. 자. 깨보자. 깨보자. 자 잡고.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나 진짜 아 잠깐만 이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거 이거 아 이거 인디언식 기우제 해피로 안 되겠다 이거.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될 거야. 응, 언젠간 될 거야. 이거 모션 구분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손을 딱 들었을 때 모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아, 그니까 저 빠른 평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빨라서 모션을 볼 수가 없다니까.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아, 대면 했지, 이미. 대면 했지. 아씨. 아, 내가 지금 이 PTSD여서 그래. 지금 이 맞다 보니까 진짜 내가 PTSD여서 그래. PTSD. 이 맞다 보니까 이 PTSD여서 그래. 그러니까 아까는 잘 깼잖아. 전부 다. 어?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런다는 거는 그냥 PTSD가 온 거야 그냥. 잘 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막히냐고. 그러면 그냥 뭔가 이 생체적인 이 공포가 심어져 있다. 그걸 없애야 돼 지금. 어? 그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면 난 이걸 깰 수가 없어. 짭! 그 공포를 극복해야 돼. 아, 그냥 패턴 잘 뜰 때까지 그냥 들이박아. 어쩔 수 없어. 내 피지컬로는 저 구분 못해. 인정해. 인정하고 그냥 될 때까지 인정해. 인정해. 어차피 저 반응 못해. 언젠간 온다. 언젠간 온다. 언젠간 언젠간 온다. 나한테 이제 유리한 시기가 온다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차피 내가 목표하는 패턴이니까.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저 타이밍에서 저거를 한번 얻어걸리게 해보자. 저 예측해보자. 저 타이밍에서 나 엇박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엇박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엇박 들어온다 이제. 아 이게 엇박이 딱 그 엇박만큼 느린 게 아니라 엇박의 절반만큼 느려 저게. 저 의식하고 피하려면은 그 속으로 이제 0.5 딱 센 다음에 0.5 딱 센 다음에 피해야 돼. 1이 아니야 0.5 세야 돼 0.5. 존나 빨라 저거. 아까 연속 두 번으로 피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연속 두 번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아, 나 아까 저 채찍 어떻게 피했는지 알았다. 그냥 내가 저 채찍을 피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기억났어. 저게 내가 늦게 피해가지고 얻어걸린 거야, 그냥. 늦게 피해서 얻어걸린 거였어. 좀 게임 같네, 그지? 응? 이제 좀 게임 같아. 여태까지는 다 허접이었는데 이제 좀 게임 같네. 그치? 이제 좀 게임 같네. 이제 좀 게임 같네.
없는데. 고시대 2人の 女の 戦いは 力が 均衡し いわゆる 千日戦争の 様相と 相成りました どちらかが 力を 弱めれば 勝負が 決まってしまう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2人は このまま 주인공과 히로인의 싸움이라? 박빙의 싸움이었다 いつの 世も いかなる 国でも 女の 戦いに 終わりはないのです 尽きることなくヒロインへの渇望、それが女が輝く力なのです。 さあ、ラムラーナのヒロインを決めるのはこれを見ているあなた。わからないのならラムラーナを遊ぶがいいのです。 ラムラーナ를 플레이해 보세요. 하지만 그 게임은 재밌었습니다. 장미와 동백. 이게 무슨 버전이었지? 뭐 디럭스 버전이었나? 아무튼 스위치 버전 해봤고요. 재밌었고요. 아, 호화찬란 버전. 호화찬란 버전. 재밌었습니다. 아, 덥다. 아, 좀 쉬자. 아, 나 피곤해 지금. 아, 지금 힘들어 지금. 아, 팔에 지금 어? 지났어 지금. 아, 팔에 지났어. 이 게임 하신 분들 다음날 클릭 반응 속도 허접됨. 아, 그럴만해. 지금 나 지금 팔 완전 쓰레기 됐어 지금. 야, 근육 종류 올라 그래 지금. 아, 나 지금 근육 종류 올라 그래. 아, 이게 그 막보스 빼고는 다 그냥 쉬웠거든. 근데 막보스에서 갑자기 빡세가지고. 그 님들 이거 보는 거보다 실제로 더 어려움 진짜 이거 해봐야 돼. 마파는 격겜하던 피지컬로 방송 보면서 따라 움직였는데 모션 보고 피하는 방법은 알겠지만 어려운 게 사실인 듯. 아니 그 이지선다가 있다니까 진짜. 67년째 구독 중임을 알리세요. 북닭 볶음면님 6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그 막보스 다 보고 피할 수 있는 거였다고? 아 진짜? 재미있을 것 같은데. 보고 피할 수 있는 거였다고? 뭐지? 그럼 다 고수라는 거야? 싸대기 다 잘 치나 보네. 세봉춘은 막보를 이제 클리어했다. 그리고 쉬운 게임이라고 평가했다. 봐봐, 아 이게 고수들이 있다니까. 싸대기 재능 차이. 막판 보스 싸대기 느린 건지 빠른 건지 눈에 보이긴 하던데 솔직히 나도 피지컬 딸려서 보자마자 반응 못했을.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이제 주구장창 했던 얘기지만. 아, 이게 가슴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아싸다고 게임 안 한다고. 그 빠른 평타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가슴까지 이미 보고 있으면 이미 그 빠른 평타에 맞고 난 상황이라는 거지 내 말은. 근데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냔 말이야. 그냥 운빨 아니냐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거를. 아, 네, 이파키님 감사합니다. 아, 빠른 평타를 그냥 맞는 게 공략이야? 아, 그래? 사실 다른 챕터 보스들도 채찍 같은. 아, 빠른 평타를 맞는 게 공략이었다고? 아, 그래? 아, 빠른 평타 맞아주는 게 공략이야? 아,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 아, 빠른 평타 맞고 그냥 그 두 칸짜리를 그냥 피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지. 그럼 괜찮지, 그럼. 아, 빠른 평타 그냥 맞아주고. 아, 나 그 생각은 못했네. 괜찮네. 왼쪽 어깨 쪽 보면 준비 모션 보입니다. 아, 그럼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를 내가 간파했다면 좀 더 빨리 깼겠구만. 정보 도형정 노면 40대 상위 10% 피지컬. 두벅이 상현정님 감사합니다.
아, 최초 모션에 채찍 꺼내는 게 보여? 아, 그래? 습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스바링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손 드는 거보다 가슴이 먼저 들어가서 구분은 되는데 긴장하다 쫄아서 나도 모르게 회피할 듯. 아니 잠깐만 있어봐. 그 아 이거 자 판독 좀 해보자 이거. 중간에 다음 상대 들어온다고 웰컴 드링크로 바로 현실 커피 사닥션 날려주는 거에서 개뿜었다. 나 이거 그 판독 좀 해보자. PPAM 위 거짓 디디그. 아 나도 좀 보고 싶어 그래. 내가 이제 그 유심히 관찰을 못해서. 형, 나 못 참겠어. 저거 딱이 때리는 소리 시그니처 넣어줘. 관찰. 아, 네 사랑이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프레임 단위로 이거 해석을 좀 해봐야겠다 이 녀석. 봐봐. 손, 그러니까 오른손을 먼저 드는 건 맞아. 어? 아 이게 빠른 평타라고. 다른 모션이 없잖아. 근데 지금 프레임 단위로 본 건데 지금. 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왜 뭐 채찍을 꺼내고 자시고 없잖아 그냥. 아 그러니까 평타 말하는 거야 나는 평타. 그니까 평타는 그냥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 아, 이게 채찍 모션은 그러니까 평타를 맞는다고 하면은 채찍 모션은 그냥 피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자, 이거 평타 모션 한번 더 보자. 아, 그러니까 평타는 맞는 게 맞네. 평타는 맞는 게 맞아. 아, 그니까 애초에 평타 모션하고 채찍 모션 구분이 안 된다니까? 어? 그니까 이제 평타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 채찍 모션이 구분이 되는 거야. 그니까 평타를 맞아주고, 평타는 맞고, 채찍만 이제 피하는 거지. 그니까 평타는 맞고. 봐봐, 지금 이게 평타는 그냥. 아, 이게 채찍이고, 이건 채찍이고. 야, 이건 어쩔 수 없어. 평타 모션 다시 봐봐, 평타 모션 수 없다고 생각해. 봐봐 평타 평타 헤이크 평타 헤이크 2번 이거는 평타 헤이크 두번 들어가면 채찍이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아. 아 평타 헤이크 3번 평타 헤이크 3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가슴 움직이는데 그니까 평타 헤이크 후에 이제 가슴 움직이면은 그건 채찍이야. 아 이거를 내가 간파했어야 돼. 근데 일반 평타 아 일반 평타는 일반 평타 한번 보자. 일반 평타. 일반 평타 한번 보자. 일반 평타. 일반 평타 페이크. 일반 평타 페이크 2번. 일반 평타 페이크 3번. 그리고 가슴 움직이면 채찍이고 가슴 안 움직이면 그냥 평타. 아, 일반 평타 페이크 4번. 일반 평타 페이크 5번. 그리고 가슴 움직이면 채찍. 그러니까 페이크 후에 이제 가슴 움직이면 채찍. 페이크 후에 가슴 움직이면 채찍이고. 아까 일반 평타 다시 봐야 돼. 일반 평타. 일반 평타. 미안한데 뭘 보라고는 하는데 그날은 운동은 맛있었는데 뒷집집밖에 안 보여. 일반 평타. 일반 평타 보자. 일반 평타. 일반 평타 손 1프레임 2프레임 바로 나가잖아. 이거는 그냥 일반 평타 그냥 나가고 채찍을 들 때 그러니까 일반 평타 맞는 게 맞아. 일반 평타 맞는 게 맞아. 일반 평타 맞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봐봐. 일반 평타가 1 2 3 그냥 3프레임에 그냥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조 모션이 없이, 그러니까 이 3프레임 안에 이게 채찍이다 평타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난 그 말을 한 거야 나는. 그래서 그냥 일반 평타는 맞고 채찍만 피한다는 거지. 자, 채찍 1, 2프레임 한번 볼게. 채찍 1, 2프레임. 채찍 1, 2프레임 보자. 채찍 1, 2프레임. 아, 3프레임이 아니라 한 6프레임 정도 돼요. 그 끊어지는 모션에서 이제 3프레임이라는 거지. 채찍 모션 보자. 채찍 모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일반 평타가 이렇게 나가고, 아, 내 프레임, 몇 프레임인지 내 셀게 그냥. 내 세서 보여줄게. 아, 내가 세서 보여줄게 그냥. 자, 봐봐. 평타가 몇 프레임에 나가는지 보여줄게 그냥. 여긴데, 아, 이거 또 들어가야 되네. 자, 기다려 봐. 이걸 1초로 해 놓자. 28개월간 아저씨가 프레임 깎는 모습을 보고 있다 알리세요. 재생 이동 시간 1초. 오케이. 됐다. 여기서 프레임 보자. 내가 3개 그냥 누르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 프레임 정도 들어오네. 20프레임. 그러니까 20프레임, 이게 60프레임 기준에서 이제 20, 이게 20프레임이면은 0.3초, 0.34, 0.33초 정도의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실제로 0.33초 반응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0.33초 안에 지금 이게 채찍인지 채찍이 아닌지 구분하는 모션이 없다는 거야. 내가 아까 말한 거. 있나? 아, 잠깐 확인해 보자. 채찍 모션. 채찍 모션 확인해 볼게. 채찍으로 이어지는 모션. 채찍으로 이어지는 모션. 아, 전조가 있다고? 이거 평타 모션. 이거 평타 모션. 역시. 근데 장미와 동백이 플래시 할때서 제대로 저런 게임 느낌에서 이해된 티비. 있다고? 아씨, 내가 못 본 거야? 늙어 빠져가지고 내가 못 봤나? 형 페이크 들어간 거 말고 그냥 평타랑 채찍 평타만 놓고 보면 전조가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 전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아, 근데 있을 거 같긴 해. 내가 늙어 빠져가지고 못 본 거 같긴 해. 아, 이게 어쩔 때 이게 카운터가 되는 거야? 요거. 아, 이게 평타고. 아, 그건 모르겠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내 이제 못 본 걸 거라는 난 생각이 들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건 헤이크. 이건 헤이크 모션이고. 이건 일반 헤이크 모션이고. 아, 헤이크가 아니라 그냥 채찍을 쥐나 여기? 들고, 그러니까 보통 근데 오른손이 움직이면 난 무조건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내 좀 슬픈 얘기를 해줄게. 내 좀 슬픈 얘기를 해줄게. 내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내 지금 말로 하면은 또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내 글로 쓸게 그냥.
그냥 나는 오른손 움직인다 이 시점에서 무조건 피해야 병타가 피해져 구분을 못해 구분을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아 내가 그냥 내 반응을 못해서 그냥 공략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거야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근데 이제 좀 동체 시력 좋거나 이제 늙어 빠지지 않았으면은 저기서 무조건 바로 안 피하고 좀 보고 이제 피할 그 피지컬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우긴 거는 그거야 내 쓰레기 같은 동체 시력의 한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공략했다 공략할 수밖에 없었다 여유가 없어서 조금은 슬픈 이야기 그냥 손 들면 피하는 거야 그냥 피하는 거야 그냥 존나 피하는 거야 아 어쩔 수가 없었어 진짜 어? 야 손 손 딱 들면 어이 씨발 그만해 알았어 어? 엎드리는 거야 납작 엎드리는 거야 그냥 아니 어쩔 수가 그냥 아니 손을 들고 아니 손이 들면이 아니야 손 움직이면이야 들면도 아니야 움직이면 아 근데 너희 나는 그걸 상상을 못한 거야 너희들이 이제 그 모션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를 나는 그걸 뭘 그거를 이제 나는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야 너희들은 나만큼 나 정도의 이제 피지컬 쓰러기가 아닌데 그런 점에서 좀 미안합니다 예 40대 김도가 이 정도인데 60대 신도가 손 들면 씨 어떤 피지컬이 기대된다 손 들면 아 미안합니다 내가 그걸 몰랐네요 늦기 싫다 늙어서 인정 안 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나와 동일선상에 둔 게 내 잘못이야 생각이 들어 굳이 이걸 피해야 하나? 다른 사람도 나같이 이제 단속이 구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내 잘못이야 그냥 미안하다 너무 내가 인간을 너무 야이 나쁜 새끼들아 다 늙은 아저씨가 꼭 이런 말까지 하게 몰아붙였어야만 했냐 미안하다 그래 나 빼고 다 3트 안에 깼는데 내가 잘못된 게 맞지 그치 어? 다 3트 2트에 깼으면 내가 잘못된 게 맞지 내가 그거 어?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 못한 거 맞지 안 한 거지 그래 안 한 거지 내가 어? 아 토프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공격 준비 모션 손들기에서 바로 평타가 터지고 채찍 준비 모션은 평타 터질 타이밍부터 나오기 때문에 못 피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안녕하세요. 빨리 깬 사람들은 패턴이 잘 떠서 운이 좋았다고 나 그렇게 정신승리 하려고요 그러니까 화나서 미안하다는 거지? 패턴이 잘 떠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려고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었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 편해질래 그만해 투수들 이러다가 동나이 때 친구들이 3트에 깨고 아 그래 니들은 다 2트 1트에 깰 수 있어 내가 뭐 가짜는 걸로 우겨서 미안하다 그러게 형 잘못 맞는 것 같음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거 2인 대전도 가능하다. 아니 나 무조건 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안 할래요. 자 이제 피지컬 게임 했으니까 이제 두뇌 게임 해야지.
형 나도 40대인데 길티기어 천상계면 20프레임 보고 막을 수 있거든. 형도 격겜. 아 근데 그건 좀 딴 얘기예요. 격겜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 자체가 격겜을 잘하는 거야. 어? 지금 40대 중에서도 격겜 개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거는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격겜을 잘하는 거야. 그냥 못하는 사람은 원래 못해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봄추, 월량이 세월의 풍파에 맞서 말레니아 229트 같은 걸 하는 동안 통깨으로 도망친. 에이, 자기가 자, 피지컬의 시련이 끝났으니 패턴 분석하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두뇌의 시련 간다.